오늘 배울 노래가 뭐죠? 이거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오빠라고 또 이제 그 노래를 붐이라고 그 개그맨 MC가 같이 또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제가 남자 버전으로 했는데 오늘 여자 버전으로 할 테니까 한번 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노래방에서 혹시 하게 되거든라 플랫 이렇게 B자 써 있는 거 있죠? 소문자 B자 플랫 두 번 누르세요. 두 번. 이건 그렇게 높지 않고 뒤에 한 군데가 푹 찌르는 데 있으면 거기는 가성으로 간단하게 넘겨도 돼요. 그러니까 딱 두 개만 내리세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선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참 노망도 귀여운 여자랍니다. 무척 한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때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작아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어디 아프면 와요 누나 서는 약속 내가 보해줄게요. 왜 부를 때는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작아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이쁜 누나랍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 성격 하나 끝내주는 옆집 누나랍니다. 다주고 싶어 모두 주고 싶어 당신 하나 내 마음 나에게 와요 오늘 밤에 와요 내가 안아줄게요. 여기는 코러스예요.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나를 보러 와요 보러 와요 착한 누나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여자 당신 마음을 사랑하는 당신의 여자랍니다. 마지막은 옆집 누나랍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노래는 생각보다 엄청 단순한 노래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이거 어떻게 내가 따라해 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이 턱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빠른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나가 지금 턱에 힘이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턱에 힘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뺄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 한번 해보세요. 잘하네. 아, 다 선조들을 봐가지고 그렇구나. 선조들을 봐서 힘을 뺐구나. 자, 아무튼 잘하는 걸로 알고 이 노래는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보니까 옆집에 사는 잘생긴 그 남자가 있는데 몸도 좋고 잘생긴 남자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네. 4살이면 너무
네 살이어도 많잖아. 자기 관리 못하면. 자, 나보다 옆집에 사는 10살이나 어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자, 우리 실장님을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우리 실장님도 그 이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아무튼 실장님 생각하시면서 옆집 누나랍니다. 근데 다짜를 그냥 자, 우리 어머님들 한번 해보세요. 옆집 누나랍니다. 셋, 넷, 쿵! 옆집 누나랍니다. 네, 옆집 누나랍니다. 하지 말고 따 이렇게 가세요. 근데 콧소리 섞어서 옆집 누나랍니다. 옛날에 그 현영이 있잖아요. 현영. 옆집 누나랍니다.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건 오바스럽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쿵. 옆집 누나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플랫을 몇 개 누르라고 그랬죠? 두 개 누르라고 그랬죠? 너, 네,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길게 빼면 안 되겠죠. 옆집 누나랍니다. 짧게.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마음씨도, 도자가 높은데 이 부분을 그냥 가성으로 가보세요.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착한에다 액센트 주시고요. 근데 얼자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넷. 얼굴 쿵.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그 다음에는 정막이에요. 쿵.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그 다음에는 엇박이에요. 귀여운 여자랍니다. 여, 다 할 때는 어떻게? 다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데 다 하면서 콧소리 섞어가면서 쿵. 옆집 누나랍니다. 셋넷.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쿵. 알고 보면 참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이 노래가 이 곡의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절반을 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갑니다. 콧소리 섞어가면서 셋넷 쿵. 옆집 누나랍니다. 셋게.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자 우리 한 테이블당 해볼까요? 지금 세 테이블이 있는데 자 두 분, 네 분, 네 분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한번 갑니다. 먼저 이쪽부터. 쿵! 자, 다시 해서 박자 붙여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쿵! 셋, 넷! 쿵! 쿵! 귀여운 여자랍니다. 자, 우리. 조금만 짧게 가세요. 귀여운 여자랍니다. 이렇게 소리를 액센트를 따 하면서 여운이 좀 남게 그냥 탁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귀여운 여자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귀여운 여자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에, 우리 에이스죠. 우리 에이스 팀.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리듬 타면서 따라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쿵. 옆집 누나랍니다. 둘 셋 넷 쿵.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넷 쿵.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쿵. 귀여운 여자랍니다. 너무 소녀네. 너무 소녀. 자 드라마 찍고 오시겠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요. 알았어요. 자, 우리 끝에. 어, 뒤에 또 있어요? 아까 빠졌구나. 그래요. 끼 부려요, 끼. 굉장히 지적인데,
굉장히 끼가 있어요. 자기 칭찬 엄청 하잖아요. 알고 보면 정도 맞고 착하고 얼굴도 이쁜데 소주 한잔 하면 오라 그러고 라면 끓여줄 테니까 오라 그러고. 돈도 많아. 자, 이제 우리 우리 가장 젊은 팀이네요. 거기서 여기서 아닌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후. 짧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외웠죠. 울적하다면 와요. 울적하다면 와요. 자, 박자가 따따다다다. 이건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갈게요. 울적 따따다다다. 처음만 정박이고 집에 와요. 라면 끓여줄게는 당겨서 와요. 그래서 당기는 데는 무조건 액센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셋, 넷, 쿵!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진짜 옆집 누나가 된 것처럼. 아셨죠? 옆집이 연하남, 잘생긴 섹시한 남자가 있어. 혼자서 저녁에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소설 많이 썼죠? 막 짝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막 소설을 써요. 아, 자, 갑니다. 한 번 더. 셋.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자, 그냥 똑같아.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자, 한 번 더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자, 쉽게 가세요. 다 셋, 넷, 투.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요자 발음이 있어요. 요자 발음. 요자 발음이 되게 많이 나오죠. 울적하다면 와요. 라면 끓여줄 집에 놀러 와요. 라면. 근데 요를 그냥 울적하다면 와요 이러면 안 돼요. 이요로 가세요. 이요. 울적하다면 와요. 이요. 와 이요. 요자를 이 요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울적하다면 와요. 라 집에 놀러 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이요. 셋 넷. 이요. 셋 넷. 이요예요. 요 해버리면은 느낌 없어. 이요. 이요를 빠르게. 울적하다면 셋 넷. 쿵. 울적하다면 와요. 라 놀러 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땐. 자, 다시요. 셋, 넷.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어려운 박자예요. 와자가 당김.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땐. 한 번 더.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땐. 자, 뒤에도 똑같아요. 날 보러 와요. 똑같아요. 아셨죠? 자, 한번 여기 음악과 함께 울적하다면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면 모든 일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때 언제든
여기까지.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자, 셋, 넷.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셋, 넷, 안테가 하나, 둘, 셋, 셋 하고 나서 바로 해요, 엇박이에요. 하나, 둘, 셋.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자, 울적하다면. 하나, 둘, 셋.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 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콧소리. 얼굴도 마음씨도 잠깐 알고 보면 정도 많아요. 귀여운 여자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뒤에 반복이에요. 어디 아프면 와요. 누나 저는 약속 내가 후회 줄게요. 자, 이제 점점 꼬시는 게 이제 좀 심하죠? 후회 준대. 아무튼 그 우리 여성분들은 연하남을 보면 너무 애기처럼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내가 호해 줄게. 아프면 자, 벌써 5시네. 자, 한 번 더 할게요. 빨리 한 번 더 갑니다. 재미나게. 셋넷후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잠깐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콧소리. 하나, 둘, 셋.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때만 제는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아 귀여운 여자랍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어디 아프면 와요. 누나 서른 약속 내가 보여줄게요. 외로울 때는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때만 제일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잠깐 알고 보면 정도 많아 귀여운 여자랍니다. 이쁜 누나랍니다. 이쁜 누나랍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 손가락을 끝내주는 옆집 누나랍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빠른 노래 내가 할지 전혀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노래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러기 위해서 좀 했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네. 재밌죠? 네. 그 마이크 노래방 가면 혼자서 다 부르지 말고 둘이서 꼭 마이크를 짚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르세요.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내가 이쁜 누나고 너는 옆집 누나고 주고받으면서 끼를 있는 대로 다 부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집에 난군이 있으신 분들은 난군한테 끼 부리면서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채미아님이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집 가지 말라고요. 어디서 이런 걸 하면 옆집 누나랍니다 하면서 해주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좀 시작도 늦었어요. 사람이 이론이 빨리 안 오다 보니까. 자, 다음 주부터는 저 칠판에다가 지각한 사람들한테 이름 적을 거예요. 떠든 사람이랑 지각한 사람 다 써놓고 적을 겁니다. 자.